지금은 이제 요식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삼성동의 아이 호텔에서 네네. 15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호텔에서 네네.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니면서 그만두고 어떻게 이런 요식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네. 네. 좋은 호텔에서 네. 인정받고 있는데 굳이 왜 제가 그만둬야 되나 했는데 그 신랑이 제 동생이 포항에서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는데 네. 제 동생이 장사를 오래 하고 있는 걸 보니 그냥 어린 마음에 동생이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장사만 하면 돈 다 벌 수 있나 보다는 생각도 들어서 동생이랑 꽁냥꽁냥 몇 번 얘기를 하더니 네. 동생의 말이 그때 당시에 김밥천국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네. 김밥천국이 김밥이 1,000원일 때였어요. 내 동생이, 처음이었구나. 네, 네. 동생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 형 김밥천국 서울에 김밥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원. 그럼 포항은 얼마일까요? 1,000원. 봐봐요.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이죠. 그럼 장사는 포항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포항은 월세도 싸고 보증금도 싸고 다 싼데 네. 굳이 왜 서울에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 장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말에 저희 신랑이 장사하고 싶어 라고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포항으로 부랴부랴 내려갔죠. 내려가서 동생이랑 이렇게 막 자리 알아보고 네. 이런 사이에 저는 호텔에 계속 다녔는데 동생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누나 형 혼자서는 못해. 누나가 있어야 돼. 혼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다 고민을 하다가 호텔에서 다행히 명퇴 신청을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네. 아,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퇴 자금을 받고 포항으로 네. 같이 내려가서 저희 아들은 서울에 그냥 두고 신랑이랑 둘이 내려가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3만원을 팔았죠. 3만원을. 3만원? 하루에 3만원? 준비가 안 됐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될 줄 알았죠. 처음 하신 게 김밥은 아니었잖아요. 김밥 아니었어요. 파스타집 했어요. 파스타 세 그릇을 파신 건가요? 그랬나 보죠. 네. 세 그릇, 3만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3만원.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네. 갈 데가 없으면 어쩌다 들어왔던지 아니면 전단지 하나 들고 왔던지 3만원. 그래도 뭐 요식업에 완전 관련이 없었던 거 아니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파스타를 딱 창업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결국? 식당을 차리면 손님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인드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독서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지만 그 마인드가 생기듯이 장사도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많은 게 이루어져야지 장사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냥 호텔에서 한 15년 장사 호텔에서 15년 음식 좀 만들어 봤으니까 되겠지 하고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절대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턱대고 시작한 거죠. 네. 무턱대고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이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장사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장사를 하면서 다 뒤집어 엎고 장사를 하면서 살짝 문도 닫았다가 네. 장사를 하면서 다시 또 레시피를 변경했다가 계속 쉬지 않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3만 원을 팔다가 이제 100만 원을 또 파셨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3만 원을 팔고 계속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우연찮게 포항에 왔다가 저희 가게를 들었는데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파워블로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서울에 5성급 호텔에서 15년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 살리지? 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이제 그 키워드를 잡고 이제 경주 포항 맛집 블로그에다가 쫙 사진을 엄청 멋있게 해가지고는 저희 가게 홍보를 쫙 해서 올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댓글 답글까지 다 달아줘서 거의 1,000개라는 그 댓글이 생겼거든요. 그 진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거였죠. 야.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뭐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귀인이었던 거죠. 그분이 나타나서 그거 올라간 이후에 3만 원 팔던 가게가 진짜 그 사이에 물론 시간이 조금 있었겠죠. 네. 갑자기 그날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팔았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80만 원, 70만 원 팔았을 때는 가게가 그냥 거의 뒤집어졌었어요. 뒤집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딱 계산할 때 100만 원을 딱 판 거예요. 와, 100만 원을 팔 수가 있구나. 정말 100만 원을 어떻게 팔 수가 있지? 100만 원을 팔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아, 나 이제 금방 부자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엄청 행복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알려줬고 네. 100만 원도 팔았으면은 인간의 그냥 생각이 아 나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잘 팔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나요? 어, 그랬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테이블이 불과 그때 8개 정도 있었는데 네. 100만 원을 팔았거든요. 네. 그래도 엄청 많은 회전이 있었던 건데 네. 100만 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자꾸 인지도가 생기면서 웨이팅을 1시간씩 하게 되었어요. 와, 가게 웨이팅 네. 1시간 기본.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도 추워서 기다리고 여름에도 추워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 안 되겠다. 가게 하나를 더 내야 되겠다 해서 앞에 바로 앞에 다행히 빈 가게가 있었는데 급하게 네. 가게를 인수해서 가게 하나를 더 오픈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팔던 가게가 한 달 만에 그것도 불과 28일 만에 한 달 8천만 원을 팔았어요. 와, 네. 100만 원이 아니죠, 이거는? 네. 100만 원이 아니죠? 네. 테이블이 양쪽에 해봤자 겨우 한 18개 정도 됐나? 근데 8천만 원을 판 거는 굉장했었죠. 엄청 승승장구했었죠. 그러면서 또 제가 2층에다 홈차이나까지 차렸죠. 이제 그때는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네. 난 다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홈차이나까지 차렸죠. 그래서 그 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가게 테이블 몇 개 안 됐는데 그 네. 800인가 1000만 원을 하루에 찍은 적 있어요. 하루에. 아, 그럼 그렇게 대박집이 됐는데 문을 왜 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 너무 그 야망이 심했다야 되나? 네. 그냥 제가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홈차이나를 엄청 돈을 많이 들였어요. 차이나집을 2층에 차린다는 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것도 시골에서 네, 네. 차이나집 2층에서 네. 근데 폴딩동으로 문을 완전 활짝 다 열게 하고 네.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차이나집을 겨우 차장면 5천원짜리를 팔면서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하고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또 차이나집의 또 특성을 그때는 몰랐어요. 예쁘게만 차려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했어. 음식을 빨리 나오는 방법을 몰랐어. 네. 그래서 짜장면은 하나 나가는데 짬뽕이 오래 걸려. 그럼 짜장면 다 먹은 사람이 짬뽕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쵸. 회전율이 안 되는 거야. 회전율이. 그래봤자 이 두 사람이 겨우 먹고 나갔는데 만 원밖에 안 돼.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까르보나라 파스타나 팔면은 만 원인데 네. 이 짜장면은 웍으로 돌리면서 엄청 고생을 해도 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이게 투자가 이미 1억을 발라놨어. 근데 두 사람이 와도 만 원이야.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있긴 한데 자꾸 느려. 빨리 안 와. 짜장면집은 빨리 나가고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거든. 서민적인 음식인데 네. 제가 이 서민적인 음식을 너무 고급스럽게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았어, 컨셉이.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점점 매출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갑자기 한 두 명이 그만뒀어요. 차이나집도 네.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급해서 차이나집이 있는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파스타집에서 일을 하면서 차이나집이 잠시 문을 닫겠습니다 했는데 영원히 문을 닫았죠. 잠시 닫아야 네. 되는데 영원히 문을 닫고 갑자기 주위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싸고 많이 주고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막 들어오면서 네. 가게가 세 개가 뭐 하루에 천만 원 팔던 그 가게가 하나씩 문을 닫고 하나씩 문을 닫고 이제 하나만 남게 되었던 거죠. 점점 이게 무너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최고를 한번 찍으면 내려오게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는 굉장한 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로 찍은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뚜루루루룩 가라앉더라고요. 그 느꼈어요. 파스타집으로 대박을 냈으면은 파스타집을 하나 더 해야지 생각하지 않나요? 왜 중국집을? 그죠. 네. 왜냐면 저는 제가 홍석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홍석천도 만나봤거든요. 네네. 이태원에 그때 당시 홍석천님이 이태원을 거의 장악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 7개 정도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7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점, 단점, 뭐 장점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홍석천님을 한번 뵀었어요. 뵙고 이런저런 제가 계획을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당신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스타 가게 그 거리를 무라 스트리트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 간판을 딱 해가지고는 무라 스트리트를 해가지고는 여기에 뭐를 만드냐면은 홈차이나, 네. 홈파스타, 홈스시, 홈분식, 뭐 홈에서 쫙 깔려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루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죠. 너무 야망이 약간 이 백종원 거리처럼 약간 그쵸? 그런 거를 근데 놀랍던 게 좀 파스타집에서 초밥을 파신다고. 네. 저는 이제 이런 집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아마 왜,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네. 거예요. 왜 초밥을 팔아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왜 초밥을 팔아야 되겠다 했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초밥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초밥을 살리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 또 매출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초밥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밥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됐죠. 근데 파스타집에서 초밥인데 뭐 생선 초밥 이런 거 넣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니까 고기 초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 있을 때 한참 우리 고기로 초밥을 막 내고 있었고 그리고 육회 초밥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발명을 했거든요. 육회 초밥을 만들어서 냈을 때 호텔에서도 너무 맛있다. 네. 너무 잘했다 해서 네. 육회초밥도 판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호텔 가게에서도 육회초밥이랑 그 다음에 그 고기초밥 한우로 된 체크 고기초밥을 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같이 콜라보로 냈더니 여기서 갑자기 빵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우리 가게 오면 초밥집도 아는데 초밥 두 개요 라고 얘기를 해요. 파스타집에 와서 네, 네. 배달도 초밥 두 개 이렇게 네, 네. 초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초밥하고 파스타 같이 먹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트를 냈는데 네. 파스타 하나에 네. 초밥 하나에 치킨 데리야끼 샐러드 이렇게 세 개를 딱 시키잖아요. 그럼 세트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주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거 옛날에 차이나 집에서 뭐 팔았는지 아세요? 뭐요? 피자 팔았어요. 저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콜라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단일 상품이 제일 잘 된다고 얘기. 예를 들어서 해장국은 해장국만 팔아야 네. 되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만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약간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고정적인 틀을 좀 깨고 싶었고 그 대신 전문성으로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팩에서 뜨던 이런 거 말고 전문적인 거. 왜냐면 저는 초밥 우리나라 최초 초밥 요리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초밥을 잘한다는 마인드가 있었고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밥을 너도 반드시 먹힐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짬뽕집에서 네. 초밥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초밥을 고기 초밥은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초라는 거. 네. 그럼 이제 장사로 진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라도 본 거잖아요. 네. 마라도 뭘, 먹어봤어요. 많이 뭘, 마라 먹어봤어요. 뭘 느끼셨어요? 많이 그 과정을 느꼈죠. 겪으시면서. 네. 제가 엄청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9년 만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4호점 다 성공시켰어요. 다 성공시켰어요. 성공을 시키면서 4호점에서 다시 또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부산까지 무리하게 진출을 했어요. 무작정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부산에 내 4개 찍고 오겠다. 네. 부산에서 네. 내 4개 이미 찍어놨어. 어디 하나, 서면 하나, 어디 하나, 어디 하나 엄청난 야망으로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가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죠. 약간 불나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네. 해운대의 마린시티는 너무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를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도 중요하고 상권 분석도 중요한데 그 모든 건 필요 없었어요. 그 반짝반짝함. 나는 그때 불나방이었어요. 그 불을 찾아가서 나는 죽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완전히 말아먹었죠. 근데 한 달에 월세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 600만 원을 내면서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갖다 내고 그쵸.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 갖다 내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이게 망한 게 마음의 시간이 굉장히 컸는데 또 굉장히 큰 거는 은행의 부채가 또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엄청난 큰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또 밀키트라는 걸 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성격이거든요. 밀키트라는 걸 다시 하게 되었고 밀키트를 하면서 또 책을 다시 쓰게 되었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제가 신기했던 건 부산에 있으면서 완전히 망했을 때 600만 원짜리 월세에서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망한 거를 책에다 쓸 거야. 네. 막연하게 언제 네, 책을 쓸지도 몰랐는데 막연하게 나는 이 모든 얘기를 책에다 쓸 거야. 이 망한 이유도 책에 쓰기 위한 소재거리야.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엄청나게 내가 예쁘게 내가 진짜 모든 걸 리얼하게 이 자세하게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때 망하면서도 그 행복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하다도 살아났고 네. 또 진짜 잘 되다가 망했잖아요. 네. 삶에 대한 생각이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삶이란 게 결국 뭔가요 그럼? 삶이란 뭘 추구하세요? 삶이란 네. 제가 많이 무너져보고 일어나보고 무너져보고 일어나면서 느낀 건데 삶은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제가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너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네.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상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 이 상상이 나중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끼면서 아 정말 이 상상의 힘이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실패 속에서 엄청난 배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행하고 무조건 넘어져 보고 무조건 실패를 해봐야지 다시 치어오르는 것 같아요.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튕겨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 지하도 있더라 네. 1층에 단지 알았더니 네. 지하도 있더라 지하 있어요. 지하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하를 맛본 사람들은 이 지하를 얼만큼 이게 깊은지를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또 두렵지가 않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오늘 시작하면은 늦지 않았어. 오늘 시작하면은 무조건 1층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삶은 무조건 도전. 실패 속에서도 무조건 도전을 하면은 내 인생에 빛이 보인다. 터널의 끝은 무조건 있다.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곳으로 계속 향해서 달려가면 무조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우리에게 자유와 성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이제 뭐 내 삶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뭐 작가님 뭐 실패도 하셨는데 실패도 작가님이 뭐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네.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네. 그쵸.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패를 생각을 하진 않았죠. 근데 주위의 환경들로 인해서 제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생각만 고르다 보면은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산에 있을 때 완전히 엄청나게 망했어. 근데 제 생각은 끝까지 실패가 아니라 저는 이 실패 속에서도 나중에 성공을 찾았잖아요. 난 책을 쓸 거야. 이 실패 속에서도 난 책을 써낼 거야.
근데 이 실패가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인생에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물론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패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원했나요? 근데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왔잖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무너지지 말. 그 무너지는 어떤 폭풍과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엄청 강해야 돼요. 그럼 우리 코로나도 다 극복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좋은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는 와요. 근데 실패가 온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실패 속에서 엄청나게 더 단단해져요. 우리가 막 여기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면 피가 안 와. 근데 거기에 딱지가 생겨요. 그럼 얼마나 단단해지는데요. 안 아파요. 딱지가 생기면은 그만큼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올라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책이든 뭐 영상이든 이제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고 자꾸 경기는 나빠지고 소상공인들도 진짜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 그 코로나 대출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상환할 때 됐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실 장사가 예전만큼 확 회복이 되지도 않았었고 지금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상환한 거에 그동안은 그 대출 이자만 내렸는데 이제는 대출 원금까지 같이 내다 보니 지금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받아놓은 코로나 대출이나 이런 거 물론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생각하는 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매일 조금씩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탓을 하고 나는 못해 하고 그러면 계속 꼬르르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지하가 아니라 그냥 바닥까지 그냥 끝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려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빚에 허덕이고 있어. 빚을 그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해결점은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전 잘 나가보기도 하고 완전히 나락까지도 떨어봤는데 무조건 해결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느 누가 찾아줄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종이에다가 문제점을 다 적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다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리고 그걸 계속 본인한테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답이 본인이 딱 하고 답을 내줘요.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매출 1억 CEO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처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이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무라파스타? 네. 그건가요? 그 매출인가요? 아니죠. 그 과거에 레스토랑 했던? 과거가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그 당시 매출이라는 거죠? 지금 아니요, 지금도 뭐 네. 지금은 살짝 좀 내려갔죠. 내려갔죠. 왜냐면은 이제 시국이 좀 그랬고 1억은 뭐 충분히 뭐 몇 번이나 찍어봤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가게가 많다 보니 뭐 오프라인 가게 그 다음에 밀키트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월 매출 1억이 나오는 거고요. 뭐 더 나올 때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조금 좀 저조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좀 떨어지면서 이번에 또 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왜 실패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메뉴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마케팅이라는 방법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밀키트를 하면서 온라인을 하면서 이 마케팅이 또 뭔지를 좀 알게 되었거든. 예전에는 마케팅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네. 맛있으면 돼. 근데 네. 이제는 마케팅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다 한꺼번에 손이 맞아야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몸으로 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맛하고 그 다음 친절 이 모든 거 그 다음 인테리어 모든 걸 가지고 한 번 더 매출을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월 매출 1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밀키트 그 무라파스타 네네네 그럼 이제 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포항에 돌아와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저한테 원망했어요. 무라야, 네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구나. 네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고 네가 잘못을 했구나.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 너의 잘못이야. 하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조금 늦었죠. 밀키트를 하기에는 좀 늦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밀키트가 인기가 많았는데 맞아요. 좀 늦긴 늦었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밀키트를 만들 것이다. 상상을 하고 있다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밀키트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밀키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써서 박물안대 무라파스타 이름을 가지고 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편한 밀키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이 모든 건 상상이에요. 이 핸드폰이 나온 것도 상상이고 이 모든 건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밀키트는 다 주문을 해서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점 장점 다 보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5분 만에 최고의 음식을 들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무라파스타 밀키트를 만들어냈죠. 작가님이 물 알아서 그걸 이제 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방에 시골에 있으면은 마이무라 마이무라, 마이무나 마이무라일 때서 그 무라 파스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3만 원 팔던 식당에서 지금 월 매출 1억까지 가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인드다. 네, 마인드. 그 마인드를 만든 거는 책, 명상, 운동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이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난 늦었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난 경력이 없잖아. 난 아프잖아. 보통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지금 아직 젊잖아. 난 여자잖아. 난 아이잖아. 난 할 수 있잖아. 생각만 살짝만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고 하고 게임에도 공략집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략집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50살이 돼봤자 12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50살? 12살? 50살이 됐는데 12시. 12시면 너무 아직 이르잖아. 이제 해가 뭐 반도 안 떴는데 너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분명 20대부터 50, 60대까지 엄청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책을 봤는데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너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나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저 내일 되면 또 한 살 먹었고 내일 되면 또 하루 지났고 또 과거가 돼버려. 오늘 지금 현세가 지금 right now 이 시점이 가장 아름답고 젊고 멋진 나이예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날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언니가 있는데, 가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올해 68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니한테 뭐라 했냐면, 언니, 바디 프로필 찍어. 라고 얘기했어요. 70살 되기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멋진 70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언니 늦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서 요즘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50대 늦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안 늦었어요. 30대 안 늦었어요. 전혀 늦지 않아요. 늦은 나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지금 현재, right now.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하세요. 실행하다 보면은 무조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넘어져도 할 수 있고, 지쳐도 할 수 있어. 이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공부가 필요한 게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의 저자 박물아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